우리는 현재 5G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5G란 어떤 것이고 5G 시대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성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인터넷망을 뜻합니다. 초저지연, 예전에 게임핑이 10ms였다면 5G에서는 최대 10배, 즉 1ms의 지연이 됩니다. 거의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딜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TV에서나 유튜브 스트리밍,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속도가 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딜레이 없는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초고속, 데이터 전송량이 최대 20배, 최대 초당 20GB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기가 단위의 파일도 몇 초면 받을 수 있는 속도가 나옵니다. 초연결성, 지금의 와이파이 기기는 연결을 많이 할수록 속도가 감소되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대의 와이파이 공유기에 10기 정도의 PC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G에서는 최대 100대의 기기를 연결해도 끄떡없을 정도로 5G의 다중 연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빠른데 5G가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달에 기지를 건설한다든지 화성에 기지를 건설한다면 그 정도 거리의 통신은 아무래도 딜레이가 심하죠. 중간에 방해 요소도 분명 있고요. 지금은 지구 내 통신이라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만 미래 우주 개척을 위해서라면 분명 더 빠른 통신은 필요합니다. 5G가 대중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클라우드 시스템이 확대될 것입니다. 현재는 단순히 유튜브,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에서 영상을 다운받는 것이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저는 예전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바탕화면을 클라우드에 라이브 공유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기기를 사용해 작업을 하더라도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작업은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딜레이가 생기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5G 환경에서는 이런 딜레이를 대폭 줄일 수 있겠죠. 영상 작업 같은 경우는 아직 대용량의 작업물입니다. 적게는 1기가, 많게는 100기가의 대용량의 작업이 될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시스템이 확장되면 당연히 영상 작업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외장 디스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 작업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과 파일 공유도 쉽죠. 그러려면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야겠죠. 소프트웨어의 클라이언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이나 그래픽 툴의 경우 적게는 100메가, 많게는 70기가 정도의 클라이언트를 자신이 사용하는 기기에 다운받아 설치하고 사용합니다. 5G 시대가 대중화되면 본인 기기에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지 않고 모든 연산은 클라우드 서버에 연산합니다. 저는 디스플레이만 보는 것이죠. 그럼 해커가 개입할 공간이 좁기 때문에 변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확률이 적어집니다. 거의 99.9%. 현재로서는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기기에 용량이 모자라 허덕이는 일이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현재도 이런 클라이언트가 없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온쉐이프라는 3D 모델링 툴은 클라이언트가 없고 오로지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파일 저장도 당연히 클라우드에 저장하고요. 퓨전 360의 경우 하이브리드식 작업 환경인데 클라이언트에는 있으나 해커나 크래커가 대응하기도 애매한 기간인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고 파일은 클라우드에 기본 저장이 되며 다만 휴지통이 없는 게 아쉽고 렌더링도 본인 PC의 CPU가 연산하는 것이 아닌 서버의 CPU가 연산하여 이미지를 기기로 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의 단점은 서버가 다운되면 불통이 된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네요. 클라이언트가 사라지면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 고사양의 맥북 프로를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디스플레이 성능 좋고 와이파이 성능이 좋은 맥북만 있으면 됩니다. 연산은 아이클라우드에서 대신 해줄 테니까요. 그럼 내가 맥북 에어를 쓰더라도 아이패드를 쓰더라도 파이널 컷을 사용할 수가 있고 고해상도의 4K 영상 편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IoT 제품 기술이 다양해질 것입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를 기반으로 IoT 제품은 좀더 스마트해질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IoT 기반 시스템을 예를 들자면 자동차 분야. 우리나라의 몇 군데 극심한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은 도로와 신호등 그리고 차들이 라이브 링크가 되어 최적화된 교통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사각지대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동차는 사람의 시야를 90% 이상 의존하고 있고 스마트한 자동차의 경우 차로 이탈 방지, 전후방 감지 센서를 갖고 있으나 시야에 가려진 것은 볼수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예상되는 요인을 발견하고 차가 어느 정도 경보를 울린다거나 초지연성으로 반응한다면 사고율을 줄일 수 있겠죠.
요즘은 본인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나 스마트한 차를 사용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주 환경, 보일러 또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통합 제어되어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온도, 습도를 자동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창문을 연다든지, 미세먼지가 심해서 또는 비가 와서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켠다든지, 5G의 초연결성은 집안의 모든 IoT 제품을 연결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IoT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